지금.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저 어디 가셨겠지? 어, 이규택 의원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시계에 그 진짜 가짜 이것부터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나서 그 말씀을 또 나누는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질문 사실 어제 이 저 박근혜 대통령 뭐 그 신천지 뭐 교주가 하는 사람이 그 뭐 금장식에 차고 나와서 사실 어제 흥분됐어요. 왜냐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2017년 9월부터 이제 차고 다닙니다. 그걸 왜 차고 다닌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학로에서 집회할 때인데 이제 집회 끝나고 왜 이 광화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 안국동까지. 그 이제 안국동까지 와가지고 끝나던 이제 그 당시에 뭐 잡지사 사장하고 현재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그 변성근 부총장하고 또 한 분이 또 있었어요. 그 나하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제가 이제 시계를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가 아니지, 딴 시계지. 차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기자가. 아, 박근혜 대통령 시계 받았냐고. 그래서 나는 그때 뭐 쫄딱 운이 있어서 못 받았다고. 아, 대한, 한국 교조원공제 이사장인데 왜 안 주냐 했더니, 아우, 나한테 차례 안 오더라고, 내가. 그 당시에 중앙당에, 새누리당 중앙당 국회의원한테 얘기했더니, 뭐 없어서 난리가 났더라고. 못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끝났어. 그랬더니, 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준 거를 받았는데, 그 누가 준 걸 왜 주냐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일 때, 그 시계를 차고 다니면 몰면 맞아 죽을까봐 필요 없다 하면서 자기한테 주더래. 그 기자한테. 박모라는 기자한테. 그래서 나도 그 차고 싶은데, 아, 이거 차고 다니면 욕먹지 않겠냐고. 아, 뭐 시계 뭐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럼 날 달라고. 난 그 시계가 지금 차고 싶은데 차고. 시계 없어서 저건데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 대신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제. 내가 얼마 줘야 되느냐 했더니 뭐 10만원 15만원 그래. 그래서 아 그러지 말고 내가 그럼 술 한잔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만났어요. 그 기자를 만나가지고 시계 이제 이런 함하고 받았어요. 보니까 바로 여자 시계는 없고 남자 시계 바로 이제 이 시계를 이제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이제 그날로 그 시계는 주머니 넣고 그날부터 이제 이 시계를 내가 차고 다녀요. 그럼 가끔 이제 태극기 집회 때나 또는 우리 대한애국당에서 회의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봐요. 그러면 굉장히 참 시계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게 왜냐면 굉장히 이상하게 주애더라고. 그럼 이제 날 보면 부럽다라고 하는데 이 시계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제 그 입수 경우도 그렇게 됐지만 또 하나는 여름에 2018년인가 여름에 이제 전철 타고 이렇게 가면 이거 보이잖아요. 근데 한 40대 되는 사람이 옆에 또 시계를 자꾸 쳐다봐. 그래서 나도 쳐다봤더니 아 씨발 재수없네 그러더라고. 이 시계를 보더니 그래서 내가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그랬더니 왜 내가 뭐라고 하는데 당신 지금 나보고 재수없다고 소리하냐 그랬더니 아 그럼 재수없지 않냐고. 그 왜냐 했더니 뭐 이걸 차고 박근혜 시계 차고 있냐고 그러더라. 거기서 이제 말다툼했던 그 기억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또 이 전철 타고 가다가 보면은 한 60대 된 양반은 이렇게 이제 여름 되면 이게 기계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가만히 쳐다봐요. 이 청와대 저기 문예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우 참 그 시계가 혹시 박근혜 대통령 시계냐고 맞다 그러면 아 대단하다고 아 정말 존경한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듣고 또 해외는 도중에도 또 그 당시에 우리 애국당 당시자도 이 차는 거 보고 저는 24시간 차요. 이제 샤워하거나 또는 이제 뭐 세수할 때만 이 시계를 빼고 잠잘 때도 이 시계를 차요. 저 이 시계가 정확해. 지금 벌써 내가 받은 지 지금 5년 되는데 한 번 틀린 적 없고 다만 줄이 줄은 본 줄인데 이게 헐렁헐렁해서
우리 동네에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2층에 가면 시계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가도 두 개가 줄인 거 그거에는 원본 오리지널 그대로 지금 차고 다니는데 내가 제일 느낀 아주 시계가 정확하더라고. 그리고 뭐 순수하고 계약되고 순수하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차고 다니는데 근데 어제 이제 그 조선일보에 그 신천지 교주라는 사람이 뭐 금장시계란 시계를 차고 바로 이제 이건데 이걸 이제 차고 이제 나와서 다른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몇 번 됐죠 금장시계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뭐야 이 날짜가 여기 이렇게 있더라고 날짜가 베낀 시계 없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근데 여기도 없잖아요 여기도 날짜가 없잖아요 근데 날짜가 베껴 있다는 시계를 딱 보고 아 이건 완전 사기구나 가짜 난 즉감 그걸 봤어요 근데 오늘 신문 보니까 이제 다 청와대에 계시던 분들이 다 이제 가짜라는데 완전 이건 가짜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또 온갖 네티즌들이 또 좌빨 신문들이 응? 박근혜 대통령 시계다 박근혜 시계다 뭐 맞다 안 맞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유튜브 사장 말대로 개돼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들이 개돼지지 뭐요 그 실제 아닌데 그걸 일종의 정신 나간 참 이상하게 좀 정신 이상 잡시던 분 그런 그 어떤 종교의 교주라는 사람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내가 보면 계획적이고 공작적인 것 같아. 그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인데 그 시계를 보고 진짜냐 아니냐는 어떤 그 네티즌들이 왈구왈부하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개돼지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분명히 제가 차고 왔습니다만 이 시계가 진짜 제가 몇 년 동안 차고 다녔던 박근혜 대통령 시계고 날짜도 없고 초침은 있고 또 옆에 숫자 없어 이렇게 점으로 돼 있어요. 가끔 착각을 해. 이렇게 보면 이제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2시가 3시를 볼 때 있고 3시가 4시를 볼 때 있어 이렇게 볼 때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을 좀 가끔 이제 어기는 위반할 때가 가끔 있는데 약속을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점으로 돼 있어요. 점으로 돼 있고 그런데 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틀림없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계는 이 시계 하나밖에 없고 한 종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신천지 교주가 말한 시계는 가짜다.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럼 신천지의 교주가 자기가 가짜 본인 알죠 가짜인 줄 알지 나 모를 수도 몰랐지 이제 신도들이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헌납할 수가 있지 자기가 이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쓴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치 이제 돈이고 몇 백만 원 가겠지 이제 금으로 했으니까 이거라도 이제 자기 조주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조주가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이 시계를 보면은 2월 31일자로 돼 있더라고 날짜가 그럼 2월 때는 29일밖에 없거든 근데 31일 날 되는 시계를 왜 어제 차고 나왔을까 하는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아 이거는 의도적이고 또 하나는 공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그런 공작을 펼쳤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신천지가 이제 그 폐렴의 원인이라고 지금 일부 언론과 현 정부도 몰아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원인은 중국의 중국인데 어떤 데는 보면 신천지 쪽으로 몰고 가니까 또 신천지가 잘못도 많이 있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추려고 했던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부러 박근혜 대통령 시계 이날 선물 받았다든지, 누군 어떤 그 신천지 안에도 공작팀 있을 거 아니에요. 좌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도가 뭐 20만, 30만이니까 그 좌빨이 없겠어요. 좌빨. 그 좌빨팀에 의해서, 공작팀에 의해서 갑자기 그 시계를 나와서 그걸 해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뭐 옷도 와이셔츠, 원래 와이셔츠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와이셔츠 없이 저거로만 입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보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정부로부터 어떤 이게 좀 뭘까, 음덕이랄까, 좀 뭐가 좀 받으려고 일부러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가짜 시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나. 이제 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얼마 전에도 옛날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그랬습니다. 그 새누리라는 말이 신천지다.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을 신천지와 연관 있는 것처럼 하고, 신천지가 또 박근혜 대통령 연관 있는 것처럼, 한때 2012년 대선 때도 약간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심해지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약 그 신천지가 돌아다닐 때 그 카톡이라든지 네티즌 보니까 신천지가 바로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연결시키는 카톡이라든지 네티즌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이놈들 또 시작이구나, 왜구나.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신천지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로부터 굉장히 배척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사이비라는 종교까지 배척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이 폐렴 사태로 되기 때문에 신천지가 아주 아주 이만희는 그 교주가 아주 못된 놈이고 죽인 자고, 심지어는 살인범으로 고발했잖아요. 그런 걸로 몰고 가니까, 몰고 천하의 살인범으로 몰고 가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 신천지 내 좌빨이든지, 내부의 좌빨의 공작팀이라든지, 외부의 좌빨 공작팀이 개입을 해서, 당신이 저 그 새누리당이 후신이 한국당이고, 한국당 후신이 저 뭐 미래통합당이니까, 저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연관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박근혜 그 가짜 시계를 차고 가서 쇼를 해라, 그럼 당신이 살려줄 거다 라는 공작이 들어가지 않은가. 저는 거의 공작으로 봐요. 그리고 이 교주인 이 이만희는 자기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어떤 대가를 받았을 거야. 아마 대가가 있었을 거야. 아마 내가 이거 차고 나와서 쇼를 부리면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 시계다, 신천지와 박근혜 대통령 묶고다, 박근혜 대통령 신천지와 미래통합당 묶어서 이번에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박살내고 게임을 시키는 하나의 고도의 공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내가 보기에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특검을 하든지 또는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지금 뭐 여러 사람들 뭐 이만희가 살인범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는데, 사실 살인범은 딴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2월 13일 날 그 이미 그 대구에, 경북 대구가 금년에 저거예요. 저 관광의 달이에요. 관광이에요. 금년에 대구 경북 관광이에요. 방문회에요. 방문회. 그러니까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가 중국의 각 성장한테, 각 시장한테 편지를 많이 띄웠더만. 그래가지고 그 춘전이 2월 25일 아니요, 1월 25일 그 춘전한테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여기. 근데 그때 이미 춘전이 막 시작할 때 중국은 이미 그때 우한에서 폐렴 환자가 막 터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그럼 그때 하고도 2월 초인가, 우리 2월 초에 우리나라 한 달에 발간됐어요. 그때 얼른 그 중국이 우한 폐렴이 막 퍼질 때
정부에서 중국인이건 유학생이건 출입을 금지시켰더라면 이런 일은 없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금지시키지 않고 그냥 막 그냥 하루에 4천 명, 만 명 춘절 때 뭐 소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춘절 때 명절 때 뭐 한 15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우한표 있는 사람 누구하고 또 얼마 전에 저 문갑식 그 주필이 한 유튜브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2월 초에 우한에 있는 중학생들이 1,000명이 대구에 어느 초등학교 왔다 간 단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1,000명이 우한에서 온 거야. 우한에서 2월 초에 그 사진이 나왔더라고. 그럼 1,000명이 보통입니까 그게? 어?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관광을 다니고 왔다 갔다 했더만 벌써 한 열흘 동안에 그 다 퍼진 거지. 이제 뭐 알다시피 이제 그 폐렴은 그 무증자가 뭐 한 그 뭐야 그 저게 있더라도 그 증후 좀 뭐라 그래 그 어떤 병이 있더라도 잠재하는 그 기간이 일주일에도 보통 보름도 안 되잖아요. 이게 무증자가 뭐 그러잖아요. 무증자. 그냥 그 사람들이 벌써 왔다 갔는데 이미 뭐 1,000명, 2,000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왔다 간지 몰라요. 대구 아마. 이게 내 얘기는 김포공항에 가면은 아니 인천공항에 가면은 또는 김포공항에 가면 대구 경북 지방에 여행 간 사람들 명단이 다 나올 거예요. 다 스톱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생각이지 대구 가서 뭐 신천지만 투자가지고 되겠어. 물론 신천지도 왔다 가고 거기서 신천지도 있지만 우한에 근데 그거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뭐 이만희도 물론 살인범으로 된지 안 됐지는 법정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진짜 살인범으로 방조한 거는 현 정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은 고도의 공작이고 의도적이고 결국은 우리 보수 야당들을 괴멸시키고 소위 말하는 박살시키기 위한 고도의 공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세요. 근데 그게 왜 생각이 나냐면 이런 공작을 한 팀들이 우리 여기 신문에 광고 났잖아요. 이거 국회 박근혜 탄핵 소추는 대국민 사기이고 헌재는 사기 공범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사기 탄핵이고 헌재가 공범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벌써 2년 전부터 공작을 품은 거예요. 중앙일보. 아니 조선일보. 예. 네. 이 공작이 벌써 2년 전부터 세월호 사건 날 때부터 이미 북한의 여기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와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온 간첩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주사파 세력들이 그 다음에 여당들이 이미 2년 전부터 공작을 하고 꾸미고 했던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 이제 글씨가 작아서 하면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작에 넘어간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박지원이라는 이름도 나와 있고 가장 공작에 가장 큰 역할인 것이 박지원이라는 사람하고 김무성이가 20명이냐 40명이냐 꼬냐 마냐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바로 이게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공작을 꾸며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으로 정권을 탈취한 이 좌빨 무리들이 이런 공작을 쇼한 거는 죽 써먹는 거지. 땅 짓고 헤엄치는 거지. 이 공작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 어마어마한 공작팀들이 이런 팀, 일부가 아마 이런 팀을 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신분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보면 모두 큰 공작 아니에요. 공작이고 선동이고 의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작팀 위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게 탄핵되고 사기 탄핵, 불법 탄핵, 그리고 이렇게 정권을 뺏겼던 거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